배드민턴은 먼저 단식과 복식에 나눠져 있는데요. 단식은 이제 혼자 하는 스포츠, 이제 코트에 똑같은 코트 내에서 혼자 하는 운동이고요. 또 복식은 두 명이서 이제 하는 운동인데 저는 복식을 하고 있고요. 또 이제 배드민턴 경기는 이제 좀 빠른 랠리 속에서 네, 이어지는 좀 재밌는, 저도 재밌게 생각하고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상대랑 이 셔틀콕을 가지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가 정말 어디로 치는지, 강하게 치는지 약하게 치는지 그런 심리 싸움 같은 것도 좀 재미가 있는 것 같고요. 또 유산소 훈련이기 때문에 이 코트를 내에서, 이 넓은 코트 내에서 또 두 명이서 뛰고 한 사람에서 뛰기 때문에 또 힘들고, 또 내가 강하게 쳤을 때 상대가 좀 못 받았을 때 그런 좀 그런 뭐라 그러지, 이렇게 딱 포인트를 냈을 때 그 느낌,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좋고,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모든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운동선수 하면 물론 많이 힘들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고 또 몸도 많이 힘들고 그렇다고 하지만 또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. 또 운동선수들이, 비인기 스포츠 선수들이 일단 뭐 많은 뭐 긍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비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운동선수를 택하지 않는 것 같은데, 제 생각으로는 이제 앞으로도 운동선수에 대한 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이제 꿈나무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더 이제 앞으로는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에 좋은 성적도 났고 또 올림픽이나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났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시상식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그때 최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고요. 또 제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었을 때 그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. 먼저 운동선수들은 물론 긍정적이고 항상 차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운동이라고 해서 항상 좀 즐기는 것보다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악착같이 또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자신의 한계를 항상 넘어서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자기의 좀 한계를 좀 넘어서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올해 이제 있을 리우 올림픽에서 좀 남자 복식에서 꼭 좋은 성적을 내고 이제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.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좀 잘 하고 싶고요. 또 저는 배드민턴을 항상 좋아하고 또 항상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리우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도 항상 운동을 계속하면서 좀 이 운동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운동 선수를 꿈꾸는 선수들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좀 뭐 남들보다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남들 같이 훈련하고 그렇게 하지만 같이 하면은 솔직히 좀 최정상의 자리에는 가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 이왕이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그 스포츠에 뭐 배드민턴을 떠나서 뭐 축구, 야구, 뭐 레슬링, 유도 이런 종목에서도 그 종목을 진짜 좋아하고 이거를 진짜 잘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마음이 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좀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2016년 8월에 이제 리우 올림픽이 열리는데요.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올림픽에는 많은 운동선수들이 참여하고 지금 이제 많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모든 선수들이 노력해서 꼭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메달 그리고 많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리우 올림픽 화이팅!